자, 여러분 잘 쉬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건국과 발전. 자, 건국은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변진에서 만이 백제였고, 그 다음에 변안이 가야고, 진안이 신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 출발이 됐고,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민 집단의 결합으로 혁거세 거서간이 건국했다. 그랬습니다. 거서간이 왕을 말하는 것이죠. 신라의 지배자를 지칭하는 칭호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칸, 왕으로 왔다. 요 순서도 여러분도 암기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혁거세, 박혁거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서간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석씨 집안에 등장이 있었죠. 그래서 박석 김씨의 삼성이 교대로 이사금 차지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알고 계시죠? 자, 박석기의 삼성이 교대로 이사금을 차지했다. 이 얘기는요, 앞서 우리 봤던 것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왕의 이 저 승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왕의 승계가 형제 세습되는 것도 불안정한 거라 그랬어요. 형제 세습조차도, 그러니까 세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진짜 불안정한 거고, 그나마 형제 세습이 이루어지면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자 세습 정도 되어야 그나마 조금 더 체계가 잡혔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신라는 맨 처음에 심지어 하나의 성씨도 아니고 박씨, 석씨, 김씨, 예, 삼성이 교대로 이사금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권력 돌려먹기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자, 그쵸? 자, 이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뇌물마립간, 뇌물왕을 보셔야 돼요. 이 뇌물마립간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는데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김씨에 의한 왕이 세습이 됩니다.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것에서 뇌물마립감 때 김씨에 의한 왕이 세습이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동쪽 진안 지역을 거의 장악했고 대외교류인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이게 거꾸로는 우리가 광개토도항 얘기할 때도 이 지점을 강조했으니까요. 뇌물마립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은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호명 그릇을 만들었고요. 그죠? 호명 그릇에 요 내용이 이제 실려 있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건 앞전 강의에서도 호명 그릇의 밑바닥 아래에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 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합니다. 왜구의 근거지가 있었던 가야 지역을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왜구를 격퇴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면서 뇌물왕에 의한 김씨 왕의 세습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모든 논리가 다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 네, 요것이 바로 요 대목이라는 거예요. 호무용 글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신라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뇌물왕 같은 경우에는 김씨의 왕의 세습을 확고히 하고 싶었던 이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고구려를 통해서 결국에 중국의 전진과 수교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이 당시에 보면은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거든요. 이 선진 문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여기에 이제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김씨의 왕의 세습제가 확립된 다음에는 눌지왕 때 부자 상속대가 드디어 확립이 됐고요.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마립간 때는 광개토대왕하고 좀 합이 맞았어요. 광개토대왕한테 약간 좀 굴복은 했을지언정 나름의 이제 이
친한 관계를 같이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수왕이 등장하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쓰면서는 신라도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에 이제 백제하고 손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제 동맹의 체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수용하고 바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데 눌지왕 때 받아들였다가 법흥왕 때 가서야 공인이 돼요. 이차돈의 순교 들어보셨죠?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하고 법흥왕이 좀 짰다는 얘기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기적을 실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겠다라는 게 이차돈의 이제 의도였고, 이차돈은 이제 처형을 하는데 목에서 이제 흰 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여 불교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되어서 이제 신라에도 불교가 공인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던 것은 눌지왕 때 얘기였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체결했던 것이 소지마리칸 소지왕 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증왕 봐야죠. 지증왕.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 왕의 칭호를 마리칸에서 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또 왕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국호를 드디어 이제 신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산국, 울릉도죠. 울릉도, 울릉도를 정복하는 일도 있었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역사적 근거가 또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경은요, 소로 농사 짓는다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농사 짓는 것보다 소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좀 근력이 더 뛰어나고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잖아요. 생산성이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경장려 부분도 있고요. 순장제도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요, 시장 말 그대로 물건 거래하는 시장, 이 감독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업적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법흥왕입니다. 율령도 반포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쭉 내려가서 보면은 불교 공인이 있죠. 이차돈의 순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야하고도 이제 활발한 이 교류 관계를 맺었었고 내부에서도 보면은 뭐 공국제정, 그 다음에 연원도 사용하고, 연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독자성을 가지고 의존적인 것에 탈피해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는 선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좀 의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이제 신분제도를 우리가 골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골품제가 정비되는 모습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도 금관가야가 이제 정복됐습니다. 가야는 연명왕국당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워낙 백제와 신라 사이에 찡겨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주변국의 간섭 때문이죠. 앞서서 어디 약간 기시감이 있죠? 옥조 동네 얘기할 때 연명왕국이었던 고구려의 압박 때문에 이들이 군장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연명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단계 위긴 하지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백제와 신라의 압박 때문에 중앙집권국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전 단계인 연명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대가야를 떼어내고 금강가야를 정복하는 이런 업적을 세운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통일 이전 신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근거에서 나누어 보면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왕명을 받아서 이제 저술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삼국시대를 신라 중심 역사 가지고 있거든요. 김부식 같은 경우. 그래서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는데 신라의 상대다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의 중대다 정도까지 가려면 통일도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전의 단계를 보는데 신라 상대의 모습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진흥왕이 되는 겁니다. 6세기 진흥왕. 이 전성기를 보면
한강 유역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한강 유역을 최초로 이제 딱 장악해 들어갔던 것이 고유왕 때부터 쭉 정비하면서 한강 유역을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세기 근초왕 때 백제가 먼저 그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성기를 맞았었던 것이고 5세기 때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쓰면서 중원고구려를 탁하니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주 지역 일대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거기가 이제 남한강의 이게 흘러가는 길목 정도? 그니까, 요 한강역을 다 차지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전성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다 그랬을 때에는, 신라는 이제 진흥왕 때, 드디어 한강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맞는데, 이것은 6세기입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단계적으로, 백제가 4세기, 고구려가 5세기, 그 다음에 신라가 6세기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면은,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죠. 앞서서 또 이제 백제 성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꾸 짝꿍을 맞춰보셔야 돼요.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한강 유역을 같이 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기네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되어 있었으니까 한강 유역이 여기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영토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여기에서 여기 하류 지역은 백제 땅, 여기 상류 지역은 신라 땅. 이렇게 확장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졌겠죠. 그런데 여기 상류 지역은 한강 상류 지역은 거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에 이제 신라 진흥왕이 살짝 좀 배신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성왕이 뒤통수를 친 겁니다. 한강 하류까지 싹 다 먹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지는데 순수비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는 왕이 직접 왔다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왕이 직접 순수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왕이 직접 가서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요. 당항성을 건설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평택항 정도 예, 요 근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의 교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중국과의 교역. 자, 신라는 말이에요. 외국과 교역하고 그럴 때 도읍이 이제 경주 지역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주변의 바다가 울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울산항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뭐 아라비아상인하고 교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국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역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점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항성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함께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진흥왕은요, 대가야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가야를 싹 다 정복을 해가지고요. 창령에 신라 진흥왕 척경비가 있고 원산만까지 또 밀고 올라가요. 위로 또. 그래서 마운령비하고 황초령비가 이제 세워지는데 요 지역은 또 순수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랑도를 개편했는데 화랑도다 그러면은 화랑하고 낭사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화랑도 있고 낭사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화랑도가 이제 소년들의 모임, 청년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봤을 때 인재도 양성하고 걔네들한테 또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도 또 교육하고 훈육하고 심어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군인들을 또 이제 양성하는 수단도 되고 뭐 이랬던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화랑도 개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불교 교단을 정비하고 사정부와 품주를 설치하고 거칠부에 국사를 편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역사를 편찬하는 시기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역사를 편찬하고 싶을 때는 언제겠어요? 자기네 역사가 비교적 좀 자랑스러울 때 역사를 편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좀 세졌을 때 역사서 편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서 그냥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했던 거, 좀 뒤처졌던 시기, 요때를 반성하는 의미로 역사를 저술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뭐 곱씹어보는 것이 의미가 아주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이런 것으로 좀 이제
이해하시고요. 전성기 때 모습이나 자기네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것, 후대에 좀 남겨놓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역사를 저술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과 그 다음에 진덕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여왕들이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선덕여왕이라는 걸 드라마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면 실제 그 여성 왕이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워서 막 통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는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여성 정치인들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도록 막 허용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을 여성으로 두냐 이거죠. 그래서 저것은 혈통을 강조하는 신라의 이런 골품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왕이 되려면 적어도 성골이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근친혼으로 그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사가 딱 한이 막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어쩔 수 없이 여왕들이라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대,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춘추 있거든요.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서 이제 최초의 왕이 되면서부터는 성골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쵸? 성골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이제 진골 중심으로 간다. 기억하시는 거 맞죠? 골, 품이 있는데 골이다 그랬을 때 성골, 진골이 있고 품이라고 하면은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그 중에서 1, 2, 3두품 같은 경우에는 평민화가 되어버렸고 4, 5, 6두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름 큰 부족을 이끌던 부족장 출신들이 될 텐데, 그런데 신라는 엄격한 골품 제도를 바탕으로 신분 상승에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의 제약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장 열받는 것은 진골 바로 밑에 한 끗발 차이로 육두품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고 가장 실망하고 해서 육두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또 신라 사회에서는 또 되게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럴 때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진골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됐던 인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덕여왕 때는 자장대사의 권위를 받아 또 황룡사 구축 목탑을 좀 건립했는데 소실됐고 복원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홉 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호국불교적 성격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을 세우는데 아홉 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겠다. 이게 사실은 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냐라고 했을 때에는 좀 할 말들이 좀 있긴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불교가 어차피 국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이용됐다라는 점들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이 호국불교가 되는 모습도 어색하진 않죠. 그죠? 불교가 결국에는 호국불교적 성격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번영 이런 것들을 꿈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넘어왔었던 화랑도 같은 경우에도 유불선 사상이 이제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불교가 들어가 있는데 원강법사의 세속 5개가 있어요.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원강법사의 세속 5개를 보면 그 중에서 원강법사니까 말이에요. 이 스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생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살생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인데 불교에서 살생하라는 게 어떻게 허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라서 나라를 지키는 데는 어쩔 수 없다. 살생유택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세속 5개 중에 하나의 덕목으로 살생유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같이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듯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국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내 보시기 바라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암기할 때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고백신이 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지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다 기억하셔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1급에 도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자기 선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꾸 이제 도전을 해서 나중에 한번 지금 뭐 급수를 좀 낮춰서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처음 도전이라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1급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장 필요하냐 조금 뒤에 필요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서도 예.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앞에서 쭉 표로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요. 자 국가의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율령을 반파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공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율령에 대한 반포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율령의 반포.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왕들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한번 해보면 자 여기 태, 고, 내, 그 다음에 장, 근, 진, 소, 침, 법, 소고법이 됩니다. 소고법. 제가 이거 중학교 때 기억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외우니까는 잊어먹지는 않아요. 옆에 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살짝 좀 개발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너무 좋아갖다고 외워놓은 건데요. 막 음을 붙여서 그 친구 외우더라고요. 태권의 장근진 소침법 소고법 막 이런 식으로. 아, 좀 쑥스럽네요. 자, 아무튼 간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첫 글자만 따서 좀 외워놓는 것도 좋을 듯 하죠. 국가체제를 정비했던 것은, 태조왕, 그 다음에 고이왕, 뇌물왕이 되는 거고, 뇌물마립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를 끌었던 것은, 여기가 이제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장수왕이 5세기였고, 근초왕이 4세기.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마린보이의 지위를 획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진흥왕은 6세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넘어갔고요. 타고 넘어갔고, 불교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침법이라고 했는데, 법흥왕 때 공인을 했죠. 2차 도회승계 좀 전에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눌지왕 때 최초로 불교는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령의 반포, 소수림왕, 그 다음에 고이왕, 법흥왕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왕 이름 모르는 거 있나? 침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외워두시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전성기에, 예, 신라의 전성기 시대의 이제 그림을 한번 좀 이제 보시는 것인데요. 신라의 전성기요. 자. 보실까요? 신라시대 전성기 또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가 다 지금 뭐예요? 예, 다 지금 저 신라의 영토가 되었어요. 원래 여기 상류만 먹어야 되는데 하류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한국 평택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했던 중국하고의 교역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항구는 이쪽에 당항성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흥왕 순수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마운령비의 위치는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황초령비가 있죠. 황초령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북한산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단양 적성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죠? 단양 적성비. 가 있고 요 밑엔 또 창령비가 있고요. 자, 그런데 예. 이 중에서 단양 적성비다 그러면은 한강 상류 지역을 먼저 먹었을 때 그때 세웠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을 또 해두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관산성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성왕을 제거하고 한강 하류를 확실하게 이제 먹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관산성 위치까지 좀 봐두시고 하시면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겠죠? 요런 정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하류를 먹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다고 그랬냐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젠 신라 입장에서는 당항성을 통해 중국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선진 문물을 더 적극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이제 생겼다라고 봐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는 연맹이에요. 연맹. 가야 연맹이 있는데 전기 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금관 가야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금관 가야. 자, 그 다음에 질 좋은 철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여기가 옛날에 변한 지역일 때부터 철 생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도 진짜 대단한 것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농기구로서도 그 튼튼함, 견고함이 또 이제 대단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군사력의 확장이라든가 경제력의 확장에 이 철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거고요. 낭랑이나 외에 철을 수출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데가 바로 이제 가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지금 연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집권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집권화하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백제와 신라의 압박이 있었고 고구려 낭랑군과 대방군의 점령으로 중개무역에 타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낭랑군, 대방군을 통해 가지고 중개무역을 하고 저 중국 쪽에다 철도 수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을 고구려가 이렇게 딱 차단을 함으로써 거기서 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다. 심지어는 고구려군이 또 광개토대왕 때 얘기죠.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해가지고 말이에요. 낙동강 동쪽의 영토를 상실을 하면서 금강가야가 무너지고 전기가야연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백제신라가 딱 찡기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떡하니 고구려가 들어가고 간섭하죠. 중개무역 압박하죠. 막 장난 아니에요. 많이 좀 어려워졌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기가야연맹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후기에 가야연맹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가 또 이제 압박을 가했을 때는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됐다고 앞에서 좀 봤고요. 자, 그런데 신라가 결혼동맹을 파기하고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가 이 가야 지역을 나눠먹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그 기틀은 다져나가는 데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의 강대국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되게 작은 지역국가 같이 이렇게 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야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나라 두 개가 딱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후기에 이제 가야 연맹까지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6, 7세기 경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로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과 그 다음에 저 가야 연맹까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좀 한번 쭉 훑어봤고, 6,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로 넘어가 보면, 자, 이게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북 세력은 신라가 이렇게 팽창해 오매 불안감을 느낀 나라들끼리 이제 여제 동맹이 맺어지거든요. 여제 동맹.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여제 동맹이 맺어지고 고구려랑 가까웠던 데가 여기 이제 돌궐이에요. 잘 안 보이실까봐 다시 한번 써드리면 돌궐이 있고 여기 고구려가 있는 거죠. 고구려가 있고 이 아래에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있는데 백제랑 또 친한 데가 바로 왜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면 자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면 얘를 갖다가 이제 남북 세력이다 남북 진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외교가요, 이게 십자형 외교예요. 십자, 십자. 자, 뭐, 저, 열십자 말하는 거죠. 십자형 외교인데, 이렇게 남북진영이 쭉 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통일도 이루고, 자기네 좀 세력, 힘이 좀 확장되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기 이제 맞서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혼자 힘만으로는 좀 안 돼요. 이 고구려랑도 손잡으려고 했다. 김춘추가, 고구려랑 손잡으려고 또 넘어갔었다가 거기서 오개도 갇히고, 뭐, 그래가지고 또 뇌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탈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요쪽하고는 거리감이 생기고,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여기 수나라하고 이제 당나라가 있잖아요. 수나라와 당나라.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 역사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중국은 이제 은주, 춘추전국 시대에, 그 전에 은나라 전에 또 하나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입증이 됐다고 중국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하, 은, 주, 춘추전국 시대에, 그 다음에 진, 한, 진, 한, 그 다음에, 위진남북쪽, 수, 당, 송, 원, 명, 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 얘네들입니다. 얘네들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결탁을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이제, 동서진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남북진영과 동서진영의 대립구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진영과 동서진영의 대립구도였다. 되셨죠? 이 대립구도였고, 요걸 이제 우리가 십자외교라고 하고, 자, 이제 이 대결에서, 민족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가 좀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걸 좀 차단하고 외세 개입 좀 막고 막 신라를 좀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역사에는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없고, 괜히 뭐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했다가, 뭐 아쉽기만 하죠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 뭐 일본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또 침략해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들 속에서 보면은 역사에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순 있어요. 의미가 없을 순 있는데, 아무튼간에 좀 아쉬운 것은 신라가 이제 힘을 키워내고 뭐 거기에 뒷받침된 게 수당이니까, 특히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들 중심에 이제 통일도 이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영토들을 또 빼앗기게 되는 측면도 좀 있었죠. 어쨌거나 이런 6, 7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했다. 고구려에 이제 대외 항쟁이 있는 것인데,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하고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수나라는 말이에요. 네. 위진남북조 시대,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15년여 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수나라도 한 30년밖에 못 가는데요. 수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기만 존속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데에는 스스로가 운화를, 중국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들이 주로 큰 강들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남북을 뚫는 운하를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원성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바로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여기서 박살이 나면서 수나라가 이제 금세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 지배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고구려 영향왕이 요서 지방을 오히려 선제 타격을 합니다. 자, 이것에 수 문제가 이제 침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군이 이제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살수에서 수군을 격파했다. 을지문덕. 기억하시죠? 살수는요, 여기가 청천강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청천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에 놓고 보면
대표적인 다우 지역이에요.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 다우 지역이니까 비가 많고 강물이 마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인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지리 공부까지 뭐 하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것을 이용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요 청천강의 강물을 막아, 뚝을 쌓아서 막아서 마치 이제 요 강이 강바닥을 드러내 보여서 수나라 군대가 막 이제 넘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좀 유인을 했다라는 측면도 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넘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인을 했다가 한참 건너고 있을 때 뚝을 파괴해가지고 물에 촥 쓸어 내려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분될 거 아니에요. 이 군대 자체가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살수 대첩이 됩니다. 살수에서 수군을 격파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수군은 저 해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나라 군대예요. 여러 차례 침입을 실패한 후에 국력이 소모되고 내란으로 수가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가지 문제는요. 수 문제가 이제 침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 양제도 있죠. 참 수 문제와 수 양제가 있어요. 수 문제. 그래서 이 연달아 이렇게 이제 침략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살수에서 수군이 이렇게 격파가 되면서 수나라가 무너지게 됐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는요, 요 관계는 좀 끊어서 우리가 좀 가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당나라는 또 신라의 삼국통일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잘라서 거기에서 이어서 또 계속적으로 고구려가 지금 방파제, 민족의 방파제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 연장선상에서 다음 강의 시간 또 들여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잘랐다가 잠깐 여러분들 잠깐만 쉬시고 연속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지금 내용을 한번 살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